서귀포 우석학교 이거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아이고 누시죠? 여기가 서귀포 우석학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혹시 대한민국 문해교육 명강사이신 김상민 선생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되게 아기자기하고 뭔가 정감 있는 네. 학교 같은데 좀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네 일단 네. 이 우석학교는 67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57년째. 와, 네, 오래됐네요. 57년째 맞아가고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주변에 배움의 길을 놓치신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네. 문해교육 관련 네. 그리고 또 뭐 학력보완교육 관련 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은 여기서 교사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한 20년 조금 와, 활동하고 있는데 선배님, 아유, 존경합니다. 아이고, 아유, 네. 만나뵐 모범생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 오늘 만나보실 학습자분들은 네. 문의 1, 2단계를 네. 마치시고 아, 문의 네. 3단계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네. 학습자분들입니다. 지금 동기부여 엄청 많이 네. 돼 있으실 상태시군요. 예,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고 우리 학생분들이 너무 네. 기다리고 계신데 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 앞에 계신 분 여기 모셨습니다. 아이고,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아이고. 저는 오늘 네, 우리 우석학교에 그 1일 교사로 온 제 이름 혹시 저 아세요? 모르죠. 김성일? 어떻게 아셨어요? 있잖아요. 여기 써 있어요. 제 이름은 김성일입니다. 네. 선생님 처음 보면 막 학생들이 막 궁금한 거 여쭤보고 하시던데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결혼하셨어요? 아, 첫 번째 질문이 결혼이 나와버렸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미혼이에요. 이제 제가 어머니들께 궁금한 거 여쭤볼 네. 겁니다. 네. 학교는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됐는데요. 네. 그냥 왔다 갔다 몇 년 쉬었다고 오고 1년 네. 쉬었다고 오고 그러니까 네. 다니는 시간 참 많이 됐어요. 그냥 네. 즐겁게 다니시나 보네요. 네. 처음에 네. 오는 계기는 네. 옆에 언니가 다녀놨어요. 네. 그래서 언니 어디 좀 이상해. 밤에만 가는 거야. 그래서 언니 어디 다녀? 그랬더니 아, 나 어디 다녀? 솔직히 얘기해봐, 어디 다니지? 그러니까, 아, 여기 우석학교로 다닌대. 그럼 나 좀 데려다 줘. 해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학교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모범생님은? 7년 전 됐나요? 한 7년 정도?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79부터 다녔는데, 76이니까. 79부터 다녔는데, 76이면 또 나이 거꾸로 되셨는데. 79! 이제 알아. 이거 봐요, 학교가 얼마나 좋아요. 나이를 거꾸로 먹게. 차 타고 가지러 끝지도 있고, 내 마음을 아차고 빼앗는이라고 있고, 네. 살아. 아이고, 처음에 그게 딱 눈에 들어올 때 그 네. 재밌고 신날 기쁨을 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다리 꼬치가 가불가불해. 뭐라고요? 다리 가불가불해. 발 뒤꿈치가 가불가불해. 아, 통역분이시군요. 아, 재미있으니까. 배운다는 건 재미있으니까. 학교까지 뛰어서 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중간중간 제가 제 표정이 약간 그러면 옆에서 통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아주 좋습니다. 좀 더 제가 행복하게 학교 다니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건강하셔야 되니까 일단 왼손을 잘 따라하세요. 왼손. 손바닥이 위를 향해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오른손을 두 번째 손을 딱 꺼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손을 옆으로 쭉쭉 하고 옆으로 쭉쭉 하면 뭐가 있죠 옆에?
옆 사람 손바닥이 있습니다. 옆 사람 손바닥에 손가락을 놓으시고 쎄쎄쎄 하듯이 마주보고 이렇게 놓을게요. 마주보시고요. 마주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쎄쎄쎄 하듯이. 네. 제가 지금부터 콕콕콕콕 할 거예요. 그럼 제 콕 소리에 맞춰서 그걸 찔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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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콕콕콕콕콕콕콕콕콕. 자 이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잡아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왼손은 얼른 옆 사람의 손가락을 잡으시고 오른손은 잡히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얘는 도망가면서 얘는 잡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마주 보시고요. 자, 자 갑니다. 콕콕콕콕콕. 자 갑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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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잡아라고 할 때 잡아야 돼요. 자 준비 갑니다. 준비. 자 콕콕콕콕콕. 긴장 딱 하세요. 긴장. 자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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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아라면 그때 잡아야 돼요. 자, 자 잡히면 벌칙 있습니다. 자 준비 갑니다.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영감 예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잡아지 잡아 잡아야죠. 뭐 하세요? 잡아야죠. 잡으셨어야죠. 자 모범생분들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랑도 그렇고 친구들이랑도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이런 거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소통할 때 영향을 주고받는 게 있대요. 눈 보이는 거 그리고 들리는 거, 그리고 말하는 내용.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말하는 내용. 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할 때. 눈. 보이는 거? 보이는 게 가장 영향 많이 미칠 것 같다. 손. 입도. 들리는 게 영향 많이 미칠 것 같다. 아니면 말하는 내용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뭐가 제일 영향 많이 미치냐면요. 일단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이 사람의 이렇게 제스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콕콕콕콕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막 이렇게 속으셨잖아. 이걸로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들리는 건데 목소리 톤. 뭐 어머니, 어머니, 아유 어머니 다 다르죠. 이런 목소리 톤. 가장 영향 조금 주는 게 말하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왔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어머니, 선생님 무슨 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이런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 안 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게 다른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공부 같이 할 때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랑 할 때 이렇게 보이는 것, 표정도 밝게 하고 하면 좀 더 서로서로가 왜 미소는 번진다고 하지 전염된다고 하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가장 공통적인 요소 딱 한 개가 있대요. 돈 아니었어요. 또 뭐 있을까요? 건강 아니었어. 또 뭐 있을까요? 똑똑한 거 아니었어요. 딱 하나 나온 게 이거였어요. 읽어주시겠어요? 관계.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이 매우 좋더라. 그래서 어머니도 학교 나와서 공부하시잖아요. 네, 몸 편찮으실 때도 있어. 항상 안 건강하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모를 때도 있고 또 까먹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람을 행복해야 하는 건 관계니까 친구들과 그럴 때 더 친하게 얘기 많이 나누시고 선생님들과 지금처럼 더 웃으면서 사랑 나누시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시면 우리 더 행복하게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 좋은 관계 맺어서 저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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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짜라 짠짠 짠짠. 김치. 김치? 소리 내고요. 자 하나 둘 셋.